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자, 오늘 제가 1년 만에 다시 예산 맥주 투체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마지막 날인데요. 자, 어떤 분위기로 또 맥주 축제, 저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 모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산역에서 왔는데 기차역에도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여기 주차장에도 사람 보십시오.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생생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직방탈 출동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현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편한데 좀 걸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좀 지금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어쨌거나 셔틀버스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테마는 통닭이랍니다. 통닭을 가지고 테마를 한 거고, 작년에는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자 베타 테스트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행사장 규모가 좀 작았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크게 한대요. 보니까 뭐 벌써부터 여기까지 입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자, 예산 맥주 페스티벌 2024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쭉쭉 들어가시죠. 야, 바닥에 물도 엄청 뿌려놓으셨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환영해 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도 한번 보죠. 지금 현이치가 이쪽이고 이쪽에도 입구고 입구가 두 군데로 있구나. 그래서 아예 전 지역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테이블존까지 만들었네요. 이거 원래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활용해서 한 것 같고, 옛날에는 저 구석에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A존에는 이런 거 바베큐 같은 거 팔고 있고, 뭐 신기한 거 많이 파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또 특징이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햄버거 같은 것도 3,000원밖에 안 하고. 야,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네. 아, 그리고 공연 또 화려하죠. 이런 식으로 또 라인업 쫙 펼쳐져 있고요. 작년에도 공연 재밌었습니다. 디제잉도 하고. 자, 예산까지 오신 방문객 여러분 환영해요. 야, 이쪽은 벌써부터 엄청나게 드시고 계시네요. 그늘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근데 아직 여러분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저쪽이 메인입니다, 여러분. 와, 야, 확실히 행사장 커졌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 다 막고서 아예 행사장으로 다 만든 거예요. 와, 진짜 커졌네. 자, 이쪽은 원래 유명한 예산시장 있어가지고 시장 안에도 구경할 거 많고요. 자, 이런데 축제를 하면 테마가 여기는 시장 전체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붙여놓은 데서는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래요. 야, 이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옛날엔 줄 서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행사장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는군요. 오우, 무대도 엄청 크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이렇게 행사 부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자, 캔맥주 같은 것도 엄청 싸다. 6개에 19,800원. 자, 백종원의 테마는 확실히 싸다는 거. 요게 아주 좋아요. 아, 지금도 파네. 꿀배 이런 거 맛있는데. 야,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따라 먹는 거. 한 잔에 4,000원. 이런 것도 팔고 있고. 작년에는 이벤트 참여하면은 맥주도 1인당 두 잔인가 네 잔까지 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주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또 커플 오셔가지고 드시고요. 인증샷 찍고 계십니다. 이야. 자, 행사장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작년이랑 규모가 거의 3, 4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야, 진작 이렇게 써야지. 작년에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아쉬웠는데 너무 괜찮네요. 자, 어제 토요일이어가지고 제일 피크였을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아, 여기가 이제 바베큐랑 소세지 존이구나. 이런 것도 보십시오. 소세지가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이래서 축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또 바베큐 굽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바베큐 터널이라고 해야 돼? 야, 맛있겠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오, 나 보십시오. 비주얼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5,000원. 오늘 사회 보시는 분 목소리가 작년에 하셨던 분이네요. 100%입니다, 100%. 아, 작년에 하셨던 분 맞습니다, 이분. 재밌던 분. 자, 이쪽에는 백종원 브랜드 다 모였네요. 맹몽이 연돈 돌까치부터 피쉬앤칩스, 홍콩 반점까지. 야, 백종원 브랜드가 총출동했습니다, 아주. 아, 커피도 파는구나. 옛날 냉커피, 사실 백다방이죠. 야, 진짜 사람들 많이 오셨네요. 부대가 여기 준비해놓은 테이블이 엄청 많은데도 꽉 찼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작년 행사장이었어요. 여기가 다였습니다. 여기랑 저기까지 해가지고 섹터가 요만큼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 줄줄 쫙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는 버림받았군요. 네. 이쪽에 원래 테이블이나 다 깔았었는데 여기가 오히려 이제 한산해졌습니다. 이야, 완전히 확장을 해가지고 짠, 저쪽이 이제 메인으로 바뀐 거예요. 아,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네. 야, 이것도 멋있다. 자, 요게 이름이 터널 바베큐라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훨씬 낫네. 오늘 풍차는 없나? 원래 풍차도 되게 유명했는데 여기. 야, 그리고 이번 테마는 통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마솥에서 통닭을 엄청나게 튀겨대고 있습니다. 야, 보십시오. 통닭이 엄청납니다. 와우. 근데 이 통닭이 한 마리 12,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훈제 소세지 같은 것도 팔고 있고. 뭐야 이거, 소세지도 이렇게 굽고 있어요. 아, 이러면 거지나 이거? 안 거질 것 같은데. 어,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온 건가?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여기는 피자도 팔고 있어요, 떡볶이랑. 자, 여기는 2024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산 행사장 규모가 커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습니다. 이런 길도 그렇고 너무 여유로워서 좋네요. 진짜 작년에는 너무 좁아 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만 서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게 여유로운 게 난 것 같아요. 좀 휑해 보여도 여유로운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쪽에는 또 뭐가 생겼네요. 어, 뚜껑을 아예 막아버렸네. 이런 식으로. 어, 여기도 진짜 잘 해놨다. 아, 여긴 아예 예산 시장이구나. 아, 시장을 확대했구나. 이런 식으로 장터광장. 아, 이건 원래 있는 건가 봐요. 와, 진짜 커졌다. 야, 규모가 엄청 커졌네요. 진짜 예산 시장 안 본 사이에 엄청 커졌네. 와, 원래 저쪽이 예산 시장 메인이었는데 뭐 공사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그냥 임시로 이렇게 만든 건가 봐요, 장터광장을. 자, 이쪽에는, 아, 있군요. 여러분, 없는 줄 알았더니만 시그니처 또 풍차 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돈가스 같은 거. 아,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랑 저기 닭. 뭐랑 이거 햄버거 패티 같은데 위에는 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기계로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줄은 이제 닭을 사기 위해서, 직화구이 닭을 사기 위해서 줄 서고 계신 거고요. 아, 작년에도 줄 엄청나게 섰는데 제가 작년에 왔다가 바베큐는 맛도 못 보고 그냥 갔습니다.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오늘도 바베큐는 먹기 글른 것 같고. 자, 이쪽에도 풍차 바베큐. 이야, 여러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시그니처입니다. 풍차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작년에 요거 한 두 대였는데 지금 도는 거 보십시오. 이야, 요거 제가 쇼츠로 올려가지고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댓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익냐, 어? 어느 세월에 익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게 안 익을 수가 없어요. 야, 그리고 이제 막 초대형으로 바뀌었네. 야, 여기 오니까 엄청 후끈하네요.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아, 이거 오늘 먹고 가야 되는데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이쪽은 가마솥 후라이드 존입니다. 여기서 이제 후라이드를 튀기고 계신 거예요, 가마솥에다가. 어? 닭은 하나도 없네. 아, 닭줄이구나. 일단 이렇게 해서 초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짝 튀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드시는 건데 이 닭줄도 장난 아니네요. 와,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시장은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 공사를 해가지고, 아, 일로 들어갈 수 있긴 하는구나. 이쪽이 원래 메인이었는데 요게 이제 저쪽으로 임시로 저렇게 생긴 건가 봐요. 어허. 자, 이렇게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먹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같이 둘러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행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이제 매장들이 다 밖에다가 부스를 차려가지고 나갔어요. 원래 이런 것도 여기가 이제 원조인 거죠. 여기도 줄 같은 거 엄청 서서 먹는 건데 이제 밖에 행사장에서 다 글로 이동하셨습니다. 어우, 뭐 이런 것도 생겼어. 포토 찍는 데도 있고. 아, 그래도 줄 서는 데는 아직도 쓰는군요. 와, 백설상이 여기도 이제 술 파는 곳. 어, 여기는 뭔데 줄 서신 거야? 닭강정인가? 자, 여기 엄청나게 줄 서고 있는데 빵집인 건가? 아, 카스테라 줄이구나. 자, 여러분, 강시 카스테라 줄이 이렇게 깁니다. 이것도 제가 못 먹어봤어요. 여기는 줄만 섰다가 금방 매진돼가지고 구경도 못했는데. 그리고 안 본 사이에 뭐 이런 가게도 많이 생겼네요. 뭐 다방면 해가지고, 어, 이런 카페 같은 것도 생겼고. 자, 드디어 행사 뽑기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하시는 분 나오셔가지고 뽑기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팔로우 이벤트인데 저도 팔로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했고 제가 또 이런 것도 1등 하죠.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이제 뽑아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가 나오는지. 아 네네 1등. 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3등 치고 부채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쉬운 대로 부채 받았습니다. 아 보니까 행사장이 이 밑에까지도 이어져 있네요. 와 진짜 크게 해놨네. 여기는 이제 예산 시네마라고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에도 여기까지 행사장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은 닭바베큐 쭉 하고 있고 와 여기가 닭바베큐 대박이네. 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산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야 닭바베큐 그냥 쫙 펼쳐놓은 거 보십시오. 엄청나네. 이번에 축제를 아주 그냥 각 잡고 나오셨네. 야 이런 것도 진짜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야 밑에 막 숯 보이시죠? 이건 진짜 무조건 맥주 안주다. 와 이거 작년에 너무 작게 했다 작게 해서 아쉽다라는 말을 들으셨는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사실 이쪽이 다 주차장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저도 쫙 어디 구석에다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주차장은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이렇게 했네요. 야 여기도 보십시오. 너무 맛있어 보이겠다. 아 이건 닭다리만 있네. 와 여기도 죽이고. 와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런 비주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높이까지 조절 가능하구나. 이야 허허허. 야 여러분 여기도 있습니다. 풍차 바베큐 이쪽에도 해놨네요. 엄청나네 진짜. 저쪽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입구에도 자 풍차 바베큐 이렇게 딱 해놓고서 와 진짜 아주 그냥 준비 많이 하셨다 이번 행사는 그죠? 와 자 행사장 규모를 보시면 입구서부터 쭉 이 도로 따라서 해놓은 거고 주차장을 그냥 아예 통파합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다 행사장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는 극장인 것 같은데 뭘까요? 여기도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가시네. 여기도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 건가? 아 그런 것 같네. 자 여기 처음 들어와 보는데 여기가 극장입니다. 극장인데 여기도 더우니까 사람들 여기다 모여 계세요. 이런 느낌으로. 카페도 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다 오신 거구나. 오늘 진짜 예산 역대급으로 사람 많은 날입니다. 극장도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자 다시 나오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행사장이 이어져 있고 자 행사장은 공연 잠깐 멈추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음주를 이제 우리 미성년자분, 미자분들이 드실까봐 여기는 신분증 인증을 안 하면은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와 무대도 더 커졌네. 자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알고는 있었는데 멍청하게도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요. 아이고 제 얼굴 보면은 그냥 줄 것 같기도 하는데 안 주실래나 모르겠네. 자 이런 식으로 치카치카 치맥앤카 스포터존도 있고요. 제가 신분증이 없는데 건강보험증으로 이거 달아주셨어요. 아 그래도 뭐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얼굴 보고 바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신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보시고요. 아 뭐야 그래봤자 이거 도수되게 없는 거잖아요. 네 어쨌거나 이 카스에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주시고 아 시원하네. 아 역시 맥주 축제는 이런 맥주가 있어야 돼요. 갔습니다 여러분. 야 이쪽에는 아기자기하게 이런 플리마켓도 조그만한 거 생겼네요. 그렇죠 축제는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지역에 사시는 이제 젊은 분들 손재주 있으시면서 이런 것도 팔 수 있게끔 이런 거 해놓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예산 2023 맥주 축제입니다 여러분. 야오. 자 일단 모두 저도 좀 뭘 좀 먹어야겠어요. 이제 하도 떠들었더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 또 촬영하고 계시고요. 유튜버님과 여기 행사 찍으시는 분이구나. 뭘 먹어야 돼? 고기 파이 이런 거 먹어볼까? 야 먹을 게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종류는 다 비슷하구나. 떡볶이랑 여기도 피자 팔고 있고 피자가 장사 제일 안 되는 것 같죠? 자 저는 결정했습니다. 치킨 도시락으로 먹어야겠어요. 아,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배경음악인데. 자, 이제 저도 뚜껑 열린 치킨 도시락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여기가 인기가 그래도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처음으로 저는 이거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먹어볼게요. 비닐봉지 주지 마세요. 그냥 내용물만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 이게 6,900원. 아, 이런 거. 뚜껑이 아주 그냥 치킨 도시락이래요. 와우. 자, 오, 먹으러 갈게요. 자리를 어디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리를 찾아서. 자, 이제 저도 선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커? 그냥 닭튀김에다가 밥까지. 와, 완전 치밥이네. 뭐 이런 걸 팝니다. 원래 유명한 뭐 그런 거겠죠. 와, 엄청 큽니다. 완전 그냥 치킨밥이네, 치킨밥. 치킨이랑 밥이랑 도시락처럼 주는 건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6,900원 밖에 안 해요. 자, 공연이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전 공연은 5시부터 시작되고, 발생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진짜 DJ 파티부터 장난 아니었는데, 아, 오늘도 다 하겠죠, 하나하나씩. 여기는 예산 장터 광장입니다. 원래 이제 상시로 하는 이제 시장인 건데, 여기는 축제가 아니더라도 하기 때문에 구경하러 오시면 돼요. 저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이렇게 사이드에서 음식을 사다가 가운데서 이렇게 먹는 그런 구조인데, 오늘은 여기 그냥 자리 나는 대로 앉으면 되는 건데, 원래 여기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사람이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특징이 구워 먹는 고기가 엄청난 특징이었는데, 오늘은 임시라서 그런지 구워 먹는 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데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와, 아, 아니군요. 불판 빌려주는 집이 있는 거 보니까 구워 먹는 고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구워 먹고 계시는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야, 여기 호떡도 맛있어 보이고. 시나무떡입니다, 여기. 제가 뭐 백종원님을 평가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예산이라는 데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산이라는 동네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우리 뭐 예산 집행할 때 그런 예산이라만 생각을 하지, 이 시장은 이렇게 사람들로 보글보글 전국에서 몰리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인 수주에서 왔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이 브랜드 파워로 이렇게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정말, 대기업에서는 전국에 있는 이런 시장 같은 거 하나씩 잡고서 이렇게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더 보내서도 차량 보내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제 더본 직원들 오늘 이제 총 비상인 거죠. 네, 총 출동해가지고. 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서시장부터 시작해가서 이쪽에, 아, 저 시장 공사가 언제쯤 끝날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은 사과파이라고 사과당 돼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평상시에 줄 엄청 서는 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축제 때문에 관심을 좀 못 끌고 있는데, 여기서 사과파이 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낙원약과도 유명해서 지금도 사람 많네, 여기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건데 이런 거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츄리 사과약과 해가지고 2,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 가나 인싸 같은 가게는 꼭 있죠. 자, 여기 발리나라고 있는데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간판이랑 디자인으로 이런 카페도 있으니까는 이거 한번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출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아, 근데 진짜 안 본 사이에 뭐 가게가 좀 핫한 게 좀 많이 생겼네요. 저기 바이킹 스페이스도 그렇고, 야, 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디자인의 가게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발레나도 그렇고. 어, 그리고 저런데도 막 커피 가게며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네. 앙버터부터 시작해서. 이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원래 예산이 좀 국수로도 좀 유명한 거 아십니까? 이 건물 자체도 보시면은 뭐 칼국수, 콩국수, 잔치국수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셔서 국수 같은 것도 평상시에 와서 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시장인데 현재 시장은 공사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 상서시장, 그리고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공사 끝나면은 아까 그 임시로 되어 있던 거 없어지고 다시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 9월경 말쯤에 여기 완공된다고 하니까는 그때 여기 오셔서 국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예 백종원 거리라고 이름을 해놨네요. 백종원 스트리트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짠, 여기 한번 놀러 오십시오. 꼭 축제 아니더라도 와서 상서시장 있으니까 구경할 만 하니까 여러분들 꼭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간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드론을 찍고 있습니다. 어, 행사장에서 띄운 것 같은데, 오, 드론, 이렇게 드론이 쫙 찍고 있어요.